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두달반 남은 지방선거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역대 지방선거에서 은평구의 민심은 어땠을까요? 손성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평구는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정도로 진보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7번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무려 5번이나 당선자를 냈습니다. 보수 후보가 승리한 건 2002년과 2006년 단두 번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구청장과 서울시 의원 4석을 모두 석권했고, 은평구의원 19석 중 15석을 차지했습니다. 2016년 20대,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은평구 유권자는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은평구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6.36%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총선을 치른 지 불과 1년 만에 표심이 돌아선 겁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때는 또이 부동산 민심이 워낙 악화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LH 사태가 또 갑자기 터졌잖아요. 그런 여파 때문에 서울 민심이 전체적으로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으로 쏠린 게 사실인데, 관심을 모았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지만 은평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6.61%포인트 우세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지역 정가에선 여야 모두 쉽지 않을 선거가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우리 은평구야말로 문전 옥탑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왔거든요.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식도 있고 또 지방선거의 우두머리라고 할수 있는 서울시장이 현재 오세훈 시장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결코 이번에 선거에서 우리가 이만큼 이상 이겼다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는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하고 싸움에서 사실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민심은 크게 그렇게 출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호무적인 건 사전 투표는 저희가 졌지만 본 투표는 거의 승리를 했어요.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신임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보수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추락했던 민심이 대선을 통해 다시 회복된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혜입니다.